과거의 사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투더뉴스 김태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영화 범죄도시 4 보셨나요? 아니요, 4 빼고 다 봤습니다. 왜 4 빼고 다 봤어요? 저는 남들이 볼 때 보는 걸 좀 지양하는 편이고 끝물에 좀 지양합니다. 범죄도시 4가 파타야 공대생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한 주차장에서 네네.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남성은 국적은 한국, 그리고 20대 대학생이었는데요. 확실히 무슨 일로, 아니 파타야에서 그런... 이 남성을 살해했던 건 태국에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조폭 일당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태국에서 잡혔고요. 네네. 한 명은 바로 도주를 해서 한 몇 년 뒤인 2018년 베트남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피해자 어떻게 죽이셨나요? 아,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살해... 아니, 모르면 찍지를 말던가 뭐 하는 거야. 살해 혐의 인정 안 하시나요? 예, 안 해요. 유가족들한테 할 말 없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뻔뻔한데 그럼 이 피해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예, 당시 25살이던 이제 임동준이라는 청년이고요. 아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이제 네. 태국으로 페이지업을 해서 네. 일을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아니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쳤길래 우리 임동준 학생이 이렇게 먼 곳까지 가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취업사기를 쳤는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앵커가 너무 지금 단정해서 네. 악역을 해야 되거든요. 복장을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피해자로 좀 이렇게 네. 뉴스 페이스! 시력이 안 좋으시구나. 네. 안경에 안경을 쓰셨네. 네, 안 보여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구나. 컴퓨터 좀 두들길 줄 안다는 애가. 그래. 몇 살이야? 아, 저 25살이에요. 너 요즘 한 달에 뭐 일하면 얼마 버니? 한 200? 한 200 조금 넘게 벌어요. 200억? 아, 200만 원. 형이 그거에 한 뭐 공 몇 개 더 붙여줄 수 있으니까 형만 믿고 따라가면 돼. 한 달에 뭐 기본 600 주고, 그 다음에 숙소 주고, 밥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태국 오고 가는 비행기 뭐 우리는 좋은 자리로만 항상 해주니까. 600이요? 그렇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야, 그리고 너. 예. 너 이거 아무 데나 막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아, 그럼요. 그치? 그럼요. 저만 지금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할게요. 아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면 되지.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다음 주에 보자. 아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요. 네. 와 파타야 도착했다. 다 왔으니까. 네. 자 여기 들어가. 여기 숙소야. 그리고 이제 저기 여권이랑 혹시 전화기 좀 줘봐. 등록해야 돼가지고 그래. 여권이요? 아니 등록해야 돼가지고 그래. 제 전화로 뭘 등록하시려고? 형이잖아. 형 믿고 왔잖아. 줘봐. 아니 뭐 하시는... 달라면 주는 거지. 말이 뭐 이렇게 많아 이 새끼야! 너 이제 나 몰래 한국이랑 연락하다 걸리면 여기 구멍에서 나간 게 네 머리를 뚫고 지나갈 거야. 알았어? 너 그리고 다음 주까지 카지노 사이트 만들어내.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아니 이렇게... 아니가 어딨어. 얘 아니요. 얘 아니요. 아니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어차피 너 전화 여권 뭐 없어가지고 한국 못 들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니네 부모님 여자친구 내가 너 일주일 동안 너 뭐 한국에 있으면 짐 준비할 때 내가 다 알아놨으니까 이상한 짓 하면 너부터 안 주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부터 큰일 상한다. 알았어? 있습니다. 알겠... 빨리 일 시작해. 어린 친구들한테 이 정도의 액수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은 마음이 정말 저였어도 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랬다는 겁니까? 피해자는 이제 지인을 통해 김영진을 소개받았는데 한국에서 김영진이 두 명을 뽑아서 데려갔거든요. 임동준 군 한 명. 네, 임동준 씨 한 명. 그리고 또 이제 웹 디자이너를 할 웹 디자이너 또 한 명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총 두 명을 데리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악마로 돌변한 거지.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런데 네. 지금 25살이면은 한참 지금 막 에너지 막 넘칠 때인데 도망을 아예 못 친 겁니까? 둘 다 당연히 탈출 시도를 했는데 그죠. 네, 아까 제가 여권을 뺏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을 갔어. 갔는데 막상 여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붙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웹 디자이너였던 남자 한 명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맨발로 다시 도망을 쳐서 이번에는 공항이 아닌 대사관으로 갑니다. 다행이네 그러면. 네, 그래서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임동준 씨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막상 거기가 어딘지 주소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주소가 정확한 위치가 생각이 안 나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네. 한국이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죠.
근데 신고를 가해자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먼저 하면은 자기가 아닐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죽였다.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죽였다. 예, 예. 그렇게 서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거였고요. 김영진은 이제 윤명균이 죽였다고 신고를 하고 바로 도망을 갔고요, 베트남으로. 윤명균은 남아서 김영진이 죽였다고 했지만 이제 태국에서 붙잡혔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태국에서 잡힌 윤명균은 거기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제 윤명균은 일단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4년 6개월을 먼저 살았고요. 네. 한국으로 와서 다시 재판을 받아 14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14년밖에 안 받았어요? 네, 14년 받았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으로 도망간 김영진도 아까 잡혀서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형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1년 6개월이 실형이 확정됐고요.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 참 얼마나 그 시간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21년이라는 게 참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그 20년이라는 형량도 사실은 많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최근에도 파타야에서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 담긴 시신으로 그것도 고문 흔적까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시신이 손가락이 모두 잘린 채로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있는 채로 발견됐고요. 피의자들은 한국에 있는 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 몸값으로 한국 돈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어머니 신고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참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파타야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삼각형 금.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 세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요? 어디입니까? 네, 골든 트라이앵글은 바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있는 이런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이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거기가? 네, 불법 사이트 같은 걸 개설해서 운영하기가 좀 편리할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처벌이 그닥 크지 않는 지역이어서 저 근방에서 이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도 외국인이고 또 그 나라 국민한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다면 벌금을 조금만 내더라도 뭐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제일 무서운 게 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하고 싶어 있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되게 악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숙식 제공, 뭐 그다음에 해외 근무, 뭐 또 이제 돈을 많이 준다면서 경력이 적고 어린 친구들 뽑을 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호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이 법망의 테두리가 좀 약해진 곳에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또 뜻깊은 사건 사고 또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